안녕하세요, 원구입니다. 오늘은 곰돌이 풀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곰돌이 풀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제 사진 옆에다가 곰돌이 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사진을 먼저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추가하는 툴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 사진을 가져와서 확대해 줍니다. 제가 이게 저거든요. 전도 이렇게 전시를 보고 있는 그런 건데 사진을 확대를 해주고 종료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캔버스에 저의 사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이곳에다가 곰돌이 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 풀 이미지를 대고 그릴 건데 이미지를 먼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곰돌이 풀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곰돌이 풀 이미지가 있는데 종료를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고 첫 번째로 가져온 제 사진 그리고 위에 곰돌이 푸 레이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곰돌이 푸 레이어를 불투명도를 낮춰서 살짝 안 보이게 해주고 제 레이어는 꺼줍니다. 그럼 여기에 곰돌이 푸가 있겠죠? 좀 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곰돌이 푸를 센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동 툴을 눌러서 곰돌이 푸를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키워서 네,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기 앞서서 레이어를 먼저 하나 추가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에다가 전 이 펜으로 그릴 건데요. 이 펜은 얇게도 쓸 수 있고 꾹 누르면 두껍게도 쓸 수 있고 얇았다가 두꺼워졌다가 이렇게 얇게 두께 조절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펜입니다. 그러면 이 펜으로 한번 곰돌이 푸 라인을 따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따줘요. 라인을 뜰 때는 끊어지는 선이 없이 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께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라인을 깔끔하게 따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곰돌이 푸 이미지를 투명도를 다시 쭉 올려서 옆으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색상을 가져올 건데 밑에 보시면 스포이드가 있죠? 색상을 가져와서 위에 있는 페인트통으로 툭툭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쉽게 색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 색깔 같은 경우에도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과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굉장히 쉽죠? 자, 가지 색상 이렇게 칠해줍니다. 나뭇잎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바구니 안쪽은 색상이 조금 더 어둡죠? 이렇게 그리고 검은색으로 코와 눈 이렇게 칠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 레이어가 지금 곰돌이 푸 레이어 위에 다 색칠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잘라낼 때는 영역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레이어에서 지우기를 해주면 이 부분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린 곰돌이 푸에다가 명암을 줘가지고 좀더 입체적인 곰돌이 푸가 되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영역을 잡을 건데 여기 있는 마술봉으로 머리를 눌러서 영역을 잡아주고, 높이는 에어브러쉬로 색상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이렇게 아랫부분, 이렇게. 과감하게 칠해줄게요. 그 다음에 귀 부분도 마술봉으로 눌러주고,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고, 마술봉으로 배 부분도 눌러주고, 다리 부분도 이렇게 잡아서 칠해줍니다. 이렇게 팔도 잡아서 조금 더 곰돌이 푸가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색칠을 해줍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도 스포이드로 사과색에서 조금 더 어둡고 진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칠해주면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되죠. 옷 같은 경우에도 색을 잡아서 스포이드로 색을 가져오게 되고 좀더 어둡게 해서 이런 어두운 부분을 잡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웃라인이 그림보다 조금 밝게 되는데 그럴 때는 아웃라인을 한번 중복을 눌러주시면 복사가 되면서 좀더 깔끔하게 따지게 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투명도를 살짝 조절해 줍니다. 이런 바구니 같은 것도 색상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줄 건데 좀 밝은 부분을 좀 밝게 잡아줄게요. 먼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라인 딴 거보단 아래에 있어야겠죠? 이 상태에서 색깔을 가져와서 좀더 밝게 칠해줍니다. 쉽죠? 가장 밝은 부분에 살짝 보일 듯말 듯하게 쳐주는 듯한 느낌으로 조금씩이지만 뭔가 밝아진 듯한 느낌을 주죠. 너무 과하면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동이 부분에도 옷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곰돌이 푸우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껐다 키면은 하이라이트가 보이시죠? 모두 병합해 주고요. 병합된 이미지를 제 사진 옆에다가 작게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서 곰돌이 푸우를 넣어줍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그림자가 있는데 푸우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를 푸우 밑에다가 놓고 색상은 저랑 똑같은 그림자 색상으로 그림자를 그려서 페인트로 툭. 이렇게 해서 곰돌이 푸우를 좀더 현실감 있게 제 사진 옆에다가 넣어보았습니다. 살짝 곰돌이 푸우가 튀는데 원래 이런 캐릭터니까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조금 그래도 좀덜 튀게 하려면은 살짝 불투명도를 낮추면 네, 이렇게 해서 사진 옆에다가 곰돌이 푸우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푸우 두 마리로 복제하는 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한 다음에 복제한 푸우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좌우반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더 귀엽네요. 네. 곰돌이 푸우 배 부분을 여기 있는 올가미 툴로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서 지우기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투명도를 쭉 올리면 곰돌이 푸우가 이런 식으로 제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쉽죠? 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사진에다가 동화 캐릭터를 넣어서 자신만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대고서 색칠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걸 응용하셔서 다양한 것들을 채색하고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